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47일차 완분 아기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주 말태님 네, 사연인데요. 47일 완분 아기입니다. 출생 시 3.16kg이었고 지금은 5.8에서 5.9kg이에요. 분유를 140에서 160 사이 보통 150씩 2시간 반에서 3시간 텀으로 먹고 밤에는 같은 양으로 4시간 텀을 유지합니다. 120ml 정도 주면 2시간도 안 되어 자지러지게 울면서 배고파하여 고민을 하다가 양을 늘렸는데요. 텀이 여전히 3시간 정도라서 하루에 7에서 9회 정도 먹게 되고 총량이 1000에서 1200 사이를 오가게 되어 걱정입니다. 그냥 먹성이 좋은 아기이니 달라는 대로 주라는 의견도 있고 되도록 1000 이하로 주도록 조절하라는 의견도 있어서 더 고민이에요. 오늘은 두 번이나 분유를 개원해서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양을 늘려서 텀을 늘려볼까도 생각했는데 160을 먹어도 3시간 텀이라 양을 늘린다고 수유 횟수가 6번 이하로 줄지 확신이 없어서 쉬 늘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분유 양을 줄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고 텀을 늘려봐야 하는 건지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원령별, 몸무게별, 평균 수유 양을 살펴봐도 저희 아기가 더 자주 많이 먹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네. 47일은 그럴 때죠. 네, 47일 특히 41에서 50일 사이 아기들은 진짜 많이 먹어요. 이때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장 급등기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성장 급등기 많이 먹는 시기 중에 최고로 잘 먹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걱정은 1차적으로는 아기가 수유텀이 짧은 거, 두 번째는 먹는 양이 1000ml가 하루에 총 넘어가는 거가 걱정일 텐데 우선 우리 아기 체중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5.8로 먼저 볼게요. 그러면 현재 체중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서 5,800 마이너스 아기가 태어날 때 체중이 3.16이죠. 그러면 3,160을 빼고 거기에 주수를 나눠야 되니까 48일 나누기 7일을 해서 이것을 주수로 나눠볼게요. 네, 그러면 주당 385g씩 컸어요. 자, 우리 아기들은 네, 생후 3개월 전까지는 주당 200에서 300 사이로 크면 되는데 우리 아기가 굉장히 잘 먹고 먹성이 좋은 아기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385g이라는 것은 좀 크기는 해요. 그죠? 주당 큰 거는 커요. 그런데 우리 아기가 먹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후 5-60일까지는 아기들이 특히 대부분 50일까지는 생후 만 2개월까지는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50일까지는 아기들이 진짜 잘 먹어요. 예, 그런데 50일 이후에는 다른 엄마의 걱정처럼 50일 전엔 잘 먹었는데 50일 이후엔 잘 안 먹어요가 엄마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50일 이후가 되면 아기들이 주변을 탐색하고 이것저것 보고 눈으로 보고 막 이러고 하느라 바빠서 먹는 양이 조금 줄어들고 먹는데 관심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리고 100일 전후에 한번 성장 급등기가 있어서 또 이런 일이 또 한번 발생이 되었다가 그 뒤로는 정말 한동안 먹는데 정말 관심이 없는 4.5개월 그런 원더익스 아기의 정신적인 도약 때문에 아기가 너무너무 네, 보채고 울지만 먹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 아기의 적정량은요, 아기가 거의 6kg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6kg면은 120에서 140ml를 네, 3시간 간격으로 먹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아기가 너무 잘 먹는다면 플러스 10에서 20 정도는 더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엄마 아기가 원하는 대로 잘 주고 계신 거고 여기서 어떤 변화를 주고 무엇을 정리하려고 아기한테 이렇게 좀 푸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두세요. 우선 두시면 50일 이후에
조금 덜 먹을 거예요. 체중에 맞게 먹을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가 너무 잘 먹는 기간에는 수유텀을 막 조절하려고 그러고 먹는 양을 막 조절하려고 하고 또 아기가 잘 안 먹는 기간에는 너무 열심히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웬만하면 아기의 어떤 성장 패턴을 엄마가 천천히 따라가 주면서 아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게 낫지 큰 변화를 주시면서 아기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아기들은 언제나 먹는 양이 업다운이 있다. 그러니 잘 먹을 때는 아기가 잘 먹고 컨디션이 좋으면 그것을 유지해 주고 또 다운이 있어서 아기가 섭취량이 약간 떨어졌을 때는 그 섭취량이 그 정도 먹고 아기의 컨디션이 좋다면 이 섭취량이 어떤 적정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엄마가 그래 이거 먹고 기분이 좋아 그러면 엄마가 그냥 지켜봐 줄게 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먹는 양이 올라오면 아 너무 좋다 그래 잘 먹는다 이러면서 또 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잘 먹을 때는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고 또 떨어지면 안 먹는다고 걱정하고 매일 걱정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50일까지는 잘 먹고요. 50일 이후에는 조금 덜 먹습니다. 덜 먹는 기간에도 중간중간 3, 4일씩 굉장히 잘 먹는 그때가 살짝 올라왔다 또 떨어졌다 살짝 올랐다 떨어졌다 해요. 그런 아기의 미세한 변화들에 엄마들이 좀 대범하게 대처하면서 네, 아기의 체중 성장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는지만 보면서 그렇게 아이를 돌보시는 즐거운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